이론 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유형 자산에 대한 지출 내역이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자, 자본적 지출은 유형 자산 취득 후 발생된 비용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지출을 말합니다. 즉,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지출을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 자산 취득 후 발생된 그 지출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유형 자산 취득 후 발생되는 지출 비용이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를 하는 지출일 때, 를 말하고요. 이런 경우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의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것, 즉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자산의 가치를 올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예, 내용 연수 증가한 지출,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그 다음에 건물의 냉난방 장치 설치, 그 다음에 건물의 증축, 그 다음에 건물의 리모델링, 그런 지출을 말합니다. 예,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는 단순 능률 회복이므로 건물의 도색, 깨진 유리 창문의 교체,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계속 사용하는 복사기의 소모품 교체, 뭐 그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냉난방 설비 설치를 위한 지출, 그리고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 전체 복사기의 토너 교체, 토너는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이므로 수익적 지출입니다.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하고 200만 원 수선비로 처리. 수익적 지출입니다. 자, 색칠했죠? 예. 5년째 운행 중인 화물차의 엔진과 주요 부품을 교체. 그 결과 내용 연수 4년 연장된. 더 오래 쓰게 됐다는 거죠? 더 오래 쓰게 됐다는 그 말은 그 자산의 가치가 올랐다는 거고, 즉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금액이 합계이므로 2천만 원 더하기 400, 2,400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밑줄친 가와 나를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통합 표시될 항목으로 오른 것은? 서울 상사는 거래처에서 외상대금 500만 원을 회수하여 가 200만 원을 6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나 잔액은 당좌예금에 입금하다. 자, 계정 과목을 보면 당좌예금은 당좌예금이고요.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정기예금 만기 1년 이내짜리는 정기예금 계정 과목 단기 금융상품 단기예금 같은 말 단기예금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이제 통합 표시되는 걸로 물어봤기 때문에 당좌예금이 통합 표시된다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 표시되게 되고요.
만기 1년 이내짜리 정기예금, 즉 단기 금융상품은 통합 표시된다면 단기 투자 자산으로 통합 표시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 표시되는 것은 당좌예금 말고도 보통예금, 그 다음에 저축예금,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짜리 금융상품, 즉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현금. 네, 현금에는 한국은행 본인 통화와 통화대우증권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단기 투자 자산으로 통합되는 거는 단기 금융상품, 보기에 있는 그 지문에 있는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컴퓨터의 아래 거래를 붕괴시 가 나와 관련된 대변 계정값으로 오른 것은 컴퓨터 10대 구입 한 대당 70만 원, 대금은 월말 지급, 즉 외상이라는 말이죠. 자, 외상의 계정 과목 구입할 때두 개가 있죠. 상품을 구입하면 외상 매입금, 상품이 아닌 거 구입하면 미지급금. 자, 가본 보겠습니다. 판매용 컴퓨터 9대. 판매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면 상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대변의 외상은 외상 매입금 처리가 돼야 되죠. 지금 대변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그 다음에 직원 업무용 컴퓨터, 즉 업무용 영업활동에 쓸 컴퓨터이므로 비품으로 처리되는 거죠. 자, 이럴 때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8월 중 갑상품에 대한 내용이다. 월말 재고액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올말에 팔고 남은 재고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물건을 팔때 먼저 사온 것이 먼저 팔린다라는 가정 하에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은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에 속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그 단가를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린다라는 가정하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올초 재고는 이올돼서 넘어온 겁니다. 10개 1000원짜리. 당월에 매입 20개 1100원, 30개 1200원. 그게 1일자, 5일자, 10일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보면 10개, 20개, 30개에서 총 60개인데 20일에 40개 팔았다라고 되어 있고, 팔때 매가 하나당 단가는 마진을 붙여서 2200원에 팔았군요. 사올 때는 1000원, 1100원, 1200원 사왔는데 그럼 팔고 남은 게 얼마냐라고 그랬으므로 40개 팔았다라고 돼 있고요. 이 40개에 대해서 판 것을 쓰는 방법은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린다 이런 방식으로 쓰는 방법이므로 제일 먼저 40개 중에 올초 재고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일자 사온 거 없어져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30개가 되겠죠. 예. 40개 팔아야 되므로 10일에 사온 30개 중에 10개가 사라지니까 20개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20개 곱하기 1200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은 2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들과 관련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 분계상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분개를 해보면 되겠네요. 갑원, 차변 쪽만 써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대금 50만원과 운임 3만원을 현금 지급하다. 상품 매입 시에 매입자가 부담하는 운임은 상품으로 처리하므로 차변의 계정 과목은 상품이 됩니다. 차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으니까 갑원에게 해당이 됩니다. 나번,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10,000원이 현재 미지급 상태이다.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비용이므로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답은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현금 5만원을 지급하다. 거래처 직원 결혼 축하금은 이제 접대비로 처리하므로 접대비가 비용이죠. 이것도 답이 될수 없겠네요. 그 다음에 라번, 상품 운반용 트럭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라번도 가하고 같이 차변에 이렇게 자산 계정이고요. 비용이 아니므로 정답이 되겠네요. 가라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산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일치한다면 계정 기록에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1번 틀렸네요.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 금액이 틀린 거, 그 차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오류를 찾아내는 표입니다. 결산 시에 예비 절차 단계에서 작성하는 표이고요. 차변과 대변 금액이 틀린 것만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오류를 찾아내는 표는 아닙니다. 즉, 맞는 표는 아니므로 계정 과목을 잘못 쓰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산표는 오류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 합계 일치한다면 계정 기록에 전혀 오류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차변 대변 금액의 차액 일치한다면 차변 대변 금액은 일치한다. 여기까지를 이제 알아낸 거고요. 이 일치한 거는 이제 금액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지만 나머지 회계 처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알아낼 길이 없으므로 1번의 설명은 이제 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작성 시기에 따라서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정 전 시산표는 이제 수정 분기 전의 시산표고요. 수정 분기하거나 후에 작성된 시산표는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차 평균 원리에 따라서 정기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표입니다. 정확하게 금액을 차변과 대변으로 옮겨 적었는지 그것만 점검하는 거죠. 종류에는 잔액, 합계, 합계잔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손익계산서 항목은 이제 수익과 비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의 개발비는 무형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당기말 현재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1월 1일자로 차량을 취득했습니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형, 취득금액은 1,000만 원, 취득세 20만 원, 보험료 60, 삼각방법 정액법. 그리고 7월 1일자로 차량을 수선할 때 발생되는 비용, 10만 원 발생했다고 되네요. 정액법의 감가상각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감가상각 공식은 1년간 사용했을 때 연간 감가상각비입니다. 연 감가상각비. 이게 1월 1일날 취득했으니까 이 공식에다 대입하면 돼요. 정액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5. 잔존가치는 0이라고 되어 있고. 자, 취득원가를 알아내야 되는데, 예, 취득원가 또는 원가라고 합니다. 취득시에 발생되는 비용을 포함해야 되므로, 예, 1,000만원에다가 취득세 20만원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 보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험료로 처리하는 거죠. 예,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분은 차량 취득 후에 발생되는 지출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즉, 이거 차량 유지비 또는 수선비를 처리하는 거죠. 만약에 자본적 지출분이다라고 그런다면 취득한 금액에다가 포함시켜요. 그래서 원가로 처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1,020만원을 원가로 처리하고요. 1,020만원 빼기 0 나누기 5 이렇게 되므로 금액을 계산하면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계정 잔액의 표시가 잘못된 것은?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예. 자산의 잔액은 차변.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의 잔액은 대변. 그 다음에 비용의 잔액 차변. 자, 수익의 잔액 대변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받으러 온 자산이죠. 예. 잔액 차변입니다. 현금 자산이니까 잔액 차변, 자본금, 자본이므로 잔액 대변, 미수 수익, 이거 자산이잖아요. 예. 이거 수익 아닙니다. 예. 미수 수익 자산이. 만약에 수익이라면 대변이 맞겠죠. 예. 자산이므로 차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자, 비유동부채 정답 1번입니다. 자, 임대보증금 외에도 4개 오시면 되는데, 임대보증금 사채,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오십시오.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의 비용 및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과목끼리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1번에 선급비용 미수수익, 이거 자산이죠? 예, 당좌자산. 계정 과목이 비용 수익이 들어가지만 이게 자산입니다. 2번에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선수수익, 이거 부채죠? 얘가 부채입니다. 유동부채. 유동부채. 예, 3번에 미지급 비용도 예, 유동부채입니다.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이 계정 과목들.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1, 2, 3번 다 답에 해당이 되지 않네요. 정답 4번입니다.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자, 보기를 보니까 정답 3번이네요.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예, 감가상각하는 자산입니다. 단, 유형 자산의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그 가치가 오랫동안 사용해도 노후화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그래서 하지 않게 됩니다. 예, 무형자산은 전부 다 감가상각하는 거고요. 유형자산은 이 두 개는 감가상각을 안 하므로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예, 13번 보겠습니다. 홍도상사는 기말 결산 시 미지급된 상여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 말은 장부에 계산해서 회계처리해서 기록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즉 회계처리 누락했다. 이 경우 미치는 영향은? 자, 이런 문제 꽤 많이 나오죠. 예, 상여는 상여금, 그 비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미지급된 거, 이게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부채죠. 이 회계처리를 안 했으니까 비용처리가 안 됐으므로 비용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처리가 안 됐으니까 적게 잡히고 비용이 작게 잡히고 그 다음에 부채처리를 안 했으므로 부채도 적게 잡히죠.
자, 비용이 적게 잡히면 단기 순익, 단기 순익은 커지고, 자본도 커지게 됩니다. 미치는 역량, 이거죠. 비용 과소, 단기 순익 과대, 자본 과대, 그 다음에 부채 과소. 맞게 돼 있는 거 2번 하나입니다. 예.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시현상의 총 비용은 얼마인가 그랬네요. 기초자본, 기말자본, 추가출자금, 총수 이렇게 돼 있으므로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기초자본의 수익은 더하고 이제 비용은 빼는 거예요. 지금 이건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출자금이 있다면 출자금 더하고 인출금이 있다면 인출금 빼라고 돼 있죠. 지금 없으므로 기말자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각각 숫자를 써서 대입을 하면 이퀄 기말자본 비용을 알아내게 됩니다. 비용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의 대손상각비로 계산할 금액은 얼마인가? 기말의 대손상각비로 계산할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할 금액을 말하는 거죠. 추가 설정액만큼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초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20만 원입니다. 3월 3일 거래처 파산으로 8만 원이 회수 불능됐죠? 회수 불능되면 대손충당금을 가져다 쓰죠. 작년 말에 정기에 설정한 금액을 가져다 써야 되므로 20만 원에서 8만 원 쓰게 되면 이제 12만 원만 충당금 낮게 됩니다. 기말의 매출채권에 대해서 회사가 만들어야 될 대손충당금은 15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축법 쓴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15만 원에서 남아있는 12만 원을 빼게 되니까 부족분은 3만 원이고 3만 원을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게 되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3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3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해서 12만 원 있으니까 3만 원만 추가 설정해서 15만 원을 만들게 됩니다. 정답은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